심덕이랑 너무 똑같다. 심덕이 일본 가기 전날 밤새도록 손잡고 있을 때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. 덕팔 씨, 여자 경험 많으신가 봐요? 어머, 제가 괜한 말 했나 봐요. 아니에요. 잘 봤어요. 나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방황했어요. 그럼 윤심덕 말고 은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엔 다신 연애질 같은 거 안 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영화배우 최은희 그 여자 얘기는 하지 말아요. 우리 부모님 나 혼자 두고 불란서로 떠나가신 후에 금방 변해버렸어요. 덕파씨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. 덕파씨 같이 우리 부모님 만나요. 네? 야, 너구나. 너구나. 그 저 화령이하고 쌍칼 안 왔었냐? 너구리라뇨? 예, 저 제가 만든 시 중에 너구리라고 있었는데 그게 제 별명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너구리. 왜 대답을 안 해, 자식아? 오늘 저기 동대문하고 종로하고 단판한다는 거 들었지? 그 염천교에서 뭐라 그래? 왕초 온다 그래? 아, 예, 저기 교수님 오늘 한일관으로 오신다 그랬는데요. 그래? 저 어디 가서 청년이나 좀 드실래요? 좋아요. 제가 대접해도 되죠?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딱 한 번만입니다. 그래요, 덕파 씨. 가시죠.